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준제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인입되는 전압이 정전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그러니까 전압이 내려갔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전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답은 부족전압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배전선로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답은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예, 배전선로용 퓨즈를 파워 퓨즈라고 하거든요. 파워 퓨즈는 단락 전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암기.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3번 접촉자가 외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 염려가 없으며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진공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는, 예, 앞에 내용 이해가 안 돼도 요 진공을 이용하는 차단기, 진공 차단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유연악차가 75m, 최대 사용 수량이 200m 세제곱퍼세크,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70%인 수력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약몇 메가와트인가? 자, 수력 발전소의 출력 물어봤습니다. 수력 발전소 출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지요? 자, 출력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사용 수량 곱하기 유효낙차 곱하기 효율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종합 효율을 줬기 때문에, 이게 합성 효율을 줬기 때문에 그냥 효율로 나타낸 건데, 이거는 에타 T 수차 효율 곱하기 에타 G 발전기 효율이 곱해진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준 단서 보면 유량 최대 사용 수량이 되겠죠. 그죠? 예, 얘가 200m 세제곱퍼세크, 유효낙차가 75m. 그 다음에 합성 종합 효율이 70%. 그래서 얘는 0.7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9.8 곱하기 유량 200 곱하기 유효낙차 75 곱하기 종합 효율 0.7 하면 얘가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계산값을 보면 102,900kW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와트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점을 하나, 둘, 세 개 앞으로 찍어주면 102.9메가와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을 앞으로 세개 이렇게 간 거는 키로는 10의 3승이고요.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10의 3승이 큰 단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숫자 10의 3승만큼 작아져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점을 하나, 둘, 세개 앞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25번 어떤 가공선의 인덕턴스가 1.6mH/km이고 정정 용량이 0.008 μF/km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약몇 옴인가? 이 문제 특성 임피던스 물어봤죠? 그럼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손실 선로에서, 문제에서는 뭐 무손실이다 뭐 이런 내용이 없는데, 무손실 선로에서는 R과 G 얘네들을 무시합니다. 얘네 무시해서 나머지 루트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 나타내면 J 오메가 J 오메가 약분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 캐피턴스분의 인덕턴스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준게 인덕턴스와 정정용량 캐피턴스 줬지요. 그래서 얘네들 적용하면 여기 미리의 헨리를 헨리 퍼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라드를 기본 단위 파라드로 나타낼 때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요. 고항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의 특성 임피던스는 447옴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전력공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회로이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세요. 특성 임피던스 또는 이 임피던스를 고유 임피던스라고도 부릅니다. 고유 임피던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 서울과 같이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전소의 수와 배전거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자, 답은 2번. 이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에요. 변전소의 수를 증가하고 배전거리를 감소시킨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을 다른 접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중 접지 사고로의 확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 확대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직접 접지한 그 접지선으로 지락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 전류를 감지를 해서 개전기가 좀더 빠르고 확실하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개전기가 동작하면 차단기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고가 확대되는 걸그 차단기가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은 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여 신뢰도가 높으며 다중 접지로의 사고 확대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4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단선식 전력선과 단선식 통신선이 그림과 같이 근접되었을 때 통신선의 정전 유도전압 E는? 자,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압을 구하는 건데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설명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 그림 나오면 답은 1번. 1번,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여기 정리가 되는 거냐면, 자, 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전압이 E1이고, CM과 C0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회로에서 E0를 지금 구하는 건데, 자,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E1이 되겠네요. E1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임피던스, 예, 여기 캐피시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의 캐피시턴스 오메가 C분의 1 분의 E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얘가 뭐예요? 전체의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얘의 합성 커피스턴스가 되겠죠, 그죠? 얘를 그냥 C라고 할게요, C. 네, C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번분수, 가까운 고급에서 1, 먼 고급에서 E1의 오메가 C다. 요렇게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E1의 오메가 C. 얘도 마찬가지로 E0의 오메가 C0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겠죠. 왜냐? 직렬이니까.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E1 오메가 C는 E0 오메가 C0와 같다. 양변에 오메가 약분하면 E1 C는 E0 C0와 같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의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는 E0, E0, C0 먼저 써줬네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바꿔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요 C, 어떤 C라고요? 합성 커패시턴스라고 했습니다. 예, 합성. 자,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 요거, 커패시턴스, 얘 구하면, 커패시턴스 두 개가, 정전 용량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방법은 합분의 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 식에서 얘, 지금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넘기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C0가 넘어와서 나눠진 형태입니다. 즉 여기서 얘랑 약분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CM 플러스 C0분의 CM 곱하기 E1이다. 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그림 나온다 하면은 얘 찾으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되면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삼상 삼선식 독특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삼상 삼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 단도체와 단면적은 독특체 방식 소선의 단면적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독특체 방식의 특징을 찾아라. 이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도체 방식은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요, 정정용량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0번, 예, 송전 방식에서 선간전압 선로 전류 역률이 일정할 때 삼상 3선식 나누기 단상 2선식의 전선 1선당의 전력비는 약몇 퍼센트인가? 자,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상 삼선식이 얼마만큼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냐? 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상 2선식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은 단상 2선식을 100%라고 했을 때, 즉 100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삼상 삼선식은 단상 2선식보다 15.5%가 더 많은 115.5를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삼상 3선식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115.5%. 자,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으로 했을 때 100의 전력을 송전을 했다면 단상 3선식을 사용을 하면 66.6%, 66.6밖에 송전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삼상 4선식은 86.6밖에 송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삼상 3선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1번. 예, 터빈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있어서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수소 부족 시 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수소와 공기가 혼합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2번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은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자, 물을 여기다 쭉 넣어서 여기서 한번 가열하고 보일러에서 두번 가열하고 이게 과열기거든요. 과열기에서 물을 증기로 만듭니다. 예, 그 증기로 만들면 증기의 그 팽창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요. 얘가 이제 회전되면 발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증기의 일부를 다시 사용해요. 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기를 통해서 열을 복수기가 뺏어갑니다. 예, 그러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수증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터빈에서의 증기를 다시 재생해서 사용한다 해서 재생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는 고조차가 없으며 경간 A, B와 B, 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12cm이었다. 여기서 이도는 처짐 정도를 나타내죠. 처짐 정도. 지금 경간 AC의 중점이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져서 전선의 이도가 D로 되었다면 요 D는 몇 cm가 되겠는가? 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지물이고요. 지지물 전봇대라고 합시다. 전주. 전주에다가 전력선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전력선을 팽팽하게 달아 놓으면 이게 수평 장력에 의해서 좀 바람이 불거나 그 위에 눈이 쌓이게 되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평 장력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늘어뜨려 놓습니다. 요게 이제 처짐 정도, 여기 늘어뜨린 정도, 이거를 이제 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도를 처짐 정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짐 정도를 여기 12cm, 여기 12cm 이렇게 뒀는데 중간에, 요 중간에서 고정되어 있는 전력선이 풀리면 이렇게 늘어지겠죠? 이때의 요 늘어진 길이는 몇 센치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 2도의 두 배다 해서 24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요 간격이 동일하고 여기 늘어진 정도가 동일하면
여기 처짐 정도가 동일하면 이 가운데서의 2도, 처짐 정도는 요 2도의 2배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송배전선로의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도래에 의한 이상전압. 유도래는 뭐예요? 유도래 중에 하나가 번개죠, 번개. 그런 것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예, 유도래, 유도돼서 들어오는 것들. 이거는 외부의 이상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고압 배전선로의 선간전압을 3300V에서 5700V로 승압하는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한다면 약몇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압을 3300V로 이용을 하다가, 3300V 이용을 하다가 5700V로 승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압하기 전과 승압한 후에 전력 손실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승압 후에 전력 값을 구해라. 이 전력이 승압 전의 전력의 몇 배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일단 전력 손실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력 손실 공식은 삼상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 전류는 유효 전력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죠?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곱을 여기다 곱해주고 루트 3에도 적용해주고 V에도 적용해주고 코사인 세타에도 적용해주면 여기 루트 3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나머지들은 V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P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이 저항이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력 손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전압이 3300V일 때의 이 전압, 여기다가 3300V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5700V의 전력, 5700V 이제 승압됐을 때그 전력 손실을 정리하면 이 전압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전력은 3300V일 때의 전력. 이 P2 전력은 5700V일 때의 전력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전력 손실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서로의 전력 손실이 같다 해서, 양변에 똑같은 것들, 요렇게 지워주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 P1의 제곱이고, 여기 P2의 제곱인데, 그냥 P1, P2로 놔둔 거는, 양변에다가 여기 루트, 똑같이 루트 씌워놔도 식은 성립해요. 루트 씌워주면은 그냥 P1, P2로 나오겠죠. 예,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압이 상승됐었을 때의 그 전력 손실이 같은 전력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 전력 값이 P2입니다. 그래서 P2를 기준으로 해서 5700을 넘겨주면 5700은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죠. 그래서 3300분의 5700 곱하기 P1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 계산하면 1.73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동일할 때, 그러니까 승압하기 전과 승압 후에 전력 손실이 동일할 때, 전력 손실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승압 전의 전력의 1.73배의 전력을 승압 후의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5700V로 승압한 후 1.73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승압하기 전의 전력의 전력 손실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예,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인데 요게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거 한번 쭉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 설비 용량이 80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변전시설 용량은 최저 약몇 kV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용률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변전시설, 변압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률, 수용률 이런 것들을 줬을 때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역률 분의 부하설비 용량. 근데 여기서의 부하설비 용량은 킬로와트를 적용해야 되고요. 곱하기 수용률에다가 여기 요거 빠졌네요. 부득률을 줬을 때 부득률도 나눠줘야 됩니다. 예, 요거 한번 써주세요. 부득률. 부득률. 근데 문제에서 부득률을 주지 않았다 하면 부득률 적용 안 해줘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만약에 문제에서 부하설비 용량을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다 하면은 역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냐?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의 용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킬로볼트로 줬을 때는 그냥 역률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를 적용했을 때 역률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킬로와트에다가 역률을 나눠야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킬로와트로 문제에서 줬을 경우에는 예, 역률을 꼭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를 적용해서 변압기 용량 구해 보면 부하설비 용량 800킬로와트 단위 줬어요. 그죠? 그래서 800 곱하기 수용률 60% 0.6 나누기 부하설비 용량을 킬로와트로 적기 때문에 역률 90% 0.9 곱하기 부득률 1.2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44.4. 약 450kV 암페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요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4번 선택 지락 계정기의 동작이 용이하다. 자, 계전기의 동작이 용이한 건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예, 소울리액터 방식은 지락 계전기가 검출하는 전류값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 동작이 직접 접지 방식보다는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4번의 내용은 직접 접지 방식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수 없는 것 답은 3번. 송전단의 역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 여기 해설에 보면 여기 전력 원선도에서 알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200kV 암페어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에 의하여 급전하고 있는 경우 한 대의 변압기가 소손되어 V결선으로 사용하였다. 이때의 부하가 516kV 암페어라고 하면 변압기는 약몇 퍼센트의 과부하가 되는가?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200kV 암페어짜리 이세 개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에 의하여 삼상 부하에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대 변압기가 이제 고장 났답니다. 얘가 이제 고장 난 거예요. 얘가 고장 났대요. 고장 나서 V결선을 사용을 해서 삼상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부하가 516kV 암페어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변압기는 약몇 퍼센트 과부하가 되는가? 자, 보세요. 여기에 200kV 암페어짜리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으로 할 때는 요거 3개를 더한 값, 600kV 암페어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요게 고장 났다고 했죠? 두 대가 되면 V결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V결선이 되면 델타 결선에서의 공급하던 그 전력 용량에 공급이 가능하던 그 전력 용량에 57.7% 밖에 전력 공급이 안 돼요. 57.7%. 요게 V결선의 출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몇 나오죠? 346.2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kV짜리 두대 가지고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V결선으로 해서 공급할 때에 예,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은 346.2kV까지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부하 U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516 사용하고 있는 516에
네, 516에 기준이 되는 나의 용량 346.2를 곱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149%, 즉 49%가 오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출력비라고 하고요. 출력비는 57.7%. 그리고 여기서 요거 가지고 그냥 출력할 수 있는 그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V결선된 변압기의 총 용량은 한 대의 변압기에 루트 3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00 이렇게 해도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346kV A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피래기의 제한 전압은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피래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래기는 이렇게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연결해서 뭐 이상 전압이 내습하면 이게 방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때 방전을 할 때, 피래기가 동작을 할 때, 요 피래기 양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 이 전압을 피래기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피래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예,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할 만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고 나서 공부 끝! 하고 책 덮지 마시고요. 예, 다시 그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글로 되어 있는 건 문제 답 암기하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계산 문제는 문제 답 암기하고 직접 한번 적어보고 공용계산기 눌러서 답도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